저한테는 누군가가 2% 당신의 투자 철학은 뭡니까? 라고 질문을 네. 하면 그냥 돈을 잘 버는 게 투자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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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 철학이 있나? 사실 철학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라 어떤 거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게 철학인 거거든요. 내가 왜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내가 뭐 어떤 투자 방식을 택했다고 하면 그 네. 투자 방식이 어떻게 작동을 해서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투자 철학인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통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무슨 투자 철학이냐 수익만 내면 됐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3프로TV 추석 특집 다시 기본으로 네 오늘 여러분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인사드리는 3프로TV 저는 2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추석 때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를 만들어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다시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투자란 어떤 것이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하고 하는 생각을 좀 할 시간이 좋은 기회가 추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현 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 오랜만에 모시고 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네. 이야기 좀 들어볼까 하는데 벌써 나와 계시네요. 박성진 대표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늘 한결같은 자리에 한결같은 웃음을 띠고 보통 이렇게 그럴 때가 오잖아요. 투자자들은 좀 무리하고 있나 우리가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여기가 좀 변곡점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럴 때도 또 아, 그래도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좀 갖고 지켜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자꾸 스스로가 뭔가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현재 시장 상황이 조금씩 네. 달라지면 이제 마음 다스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남들이 안 하는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박 대표님은 그럴 때 보통 어떻게 마음을 다스립니까? 맛있는 걸 먹으면 되나요?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나요? 책을 보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번에 출연했을 때도 그 질문을 제가 잠깐 받았던 것 예. 같은데요. 일단 저는 좀 잠을 자고 나면 좀 그 푹 자면 네, 그 스트레스가 좀 많이 해소가 되고요. 예. 그리고 또 고전을 읽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독서 클럽 멘토를 하고 있어서 그 벤자민 그램의 현명한 투자자를 예. 다시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현명한 투자자가 나온 지가 한 70년 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기업 명을 지금 기업으로만 바꾸면 네. 이걸 지금 나온 책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황이 정말 똑같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상황과 네, 그래서 오늘날의 테슬라에 해당되는 기업이 거기 있나 보군요. 네, 거기 이제 뭐였어요? 항공주라든지 네. IBM이라든지가 이제 오늘날의 테슬라 같은 그런 기업인데요. 니프티 50들. 네. 그래서 고전의 힘이라는 게 네. 아, 이게 정말 세월이 흘러도 이렇게 변치 않는 뭐 그 그런 그 파급력을 주는 게 고전의 힘이구나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금 독서 클럽 예. 멘토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하셨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희 신과 함께 3프로 TV가 좋은 투자에 관련된 책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읽는 이벤트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에는 뭐 오프라인으로 해서 저희들도 가서 뭐 껍살이 껴가지고 듣기도 하고 예, 또 샌드위치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언제부터인가요? 뭐 7월부터인가요? 뭐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전환해가지고 어렵게 두 번의 코스웍을 2%도 했잖아요, 그죠? 예, 저도 세 번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했는데 뭐 다 열심히들 해주셨고 다 반응들도 좋은데 우리 박성진 대표님 클래스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걸 저희들도 좀 듣고 싶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하셨길래 많은 분들이 감동받았는지. 파워포인트를 100장짜리를 만들어서 아마 그런 거. 그러니까 책을 그냥 읽어주셨군요. 그 네 번째 책이 그거였죠. 현명한 투자자. 현명한 투자자는 세 번째 책이었고요. 네. 네. 네 번째 책이 이제 오늘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이 하워드 막스의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이분이 책을 두 권을 쓰셨어요. 한 네. 권이 이게 2011년에 쓴 요 투자에 대한 생각이고 2018년에 이제 요
여기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를 약간 네. 좀 깊이 파고든 책이 네.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책이거든요. 네 번째 시간에 이제 그 책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저희한테 책 좋은 책 한 권 그럼 소개를 네. 해주시죠. 네. 네. 이제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사실 얘기를 해봐야 이미 과거의 투자 대가들이 이미 다 했던 얘기를 제가 다시 리바이벌 하는 것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바에는 그냥 투자 대가의 좋은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이에요.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책은 이 하워드 막스라는 분의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을 투자에 대한 생각. 네. 이 책은 하워드 막스라는 저자는 어떤 분이에요? 하워드 막스는 이제 그 워렌 버핏도 하워드 막스의 팬이라고 소개된 기사가 있는데요. 이제 그 기사를 보면 워렌 버핏이 자기 이메일을 통해 하워드 막스 메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열어본다고 열어본다. 예, 뭐 이렇게 기사에 소개된 게 있습니다. 뉴스레터 같은 걸 발행하는 분인가 봐요. 네. 이제 이분이 그 오크트리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자산 운용사를 창업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유명한 데죠. 예. 네. 지금 한 150조 정도 규모를 운영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이 자산 운용사가 좀 굉장히 특이한 게 부실 채권에 전문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데 강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 근데 이 부실 채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남들은 투자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기업,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기업, 네. 파산한 기업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채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채권에 투자를 해서 이제 큰 수익을 내시는 분인데 네.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한 역발상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오크트리 캐피탈 매니지먼트를 95년에 설립을 하셨는데 그 전에도 그 TCW라는 회사에서 네. 그 부실 채권이랑 하이힐드 채권 이런 걸 투자해서 크게 수익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독립을 하신 거죠. 그래서 고 2000년 무렵부터 본인의 고객분들한테 이제 비정기적으로 예. 메모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그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한테 네. 그 주주 서한을 매년 보내는 것처럼 근데 이분도 이제 본인 고객들한테 메모를 보내는데요. 네. 그 메모 내용을 좀 정리해서 책으로 만든 게 요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편지 묶음이네요. 네, 네. 엑기스만 들어있을 것 같다는 강한 확신이. 네, 맞습니다. 재밌겠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좀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제목이 이제 우리말 제목은 투자에 대한 생각이고요. 네. 원 제목은 The Most Important Thing이라는 책인데요. 이제 그 우리말 제목이 사실은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더 잘 나타내는 그러네요. 것 같아요. 예. 투자에 대한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워드 막스가 투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본인의 투자 철학을 담아낸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여튼 본인이 투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내가 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투자 방식이 어떻게 작동을 해서 실제로 수익을 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담아내는 게 이제 요 하워드 막스의 책입니다. 자기의 투자 철학? 네. 저한테는 누군가가 이 프로 당신의 투자 철학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뭐라고 저한테는. 아니, 물어본 사람이 없나?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뭐예요? 라는 질문도 네. 하게 될 것 반문도 네. 하게 될 것 같고 네. 그냥 돈을 잘 버는 게 투자인데 네, 네, 그 목적인데 네, 네. 그게 무슨 철학이 있나? 마치 당신이 반찬이나 음식을 고르는데 무슨 철학이 있습니까? 그러면 먹고 싶은 거 먹는 거고 제철 음식 먹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받아들여져요. 네, 네.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철학을 저희가 이제 보통은 학교에서 뭐 굉장히 딱딱한 그런 네. 수업으로 이제 철학을 듣다 보니까 철학이 굉장히 어렵게 또 고리타분한 뭐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받아들여지는데요. 사실 철학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라 어떤 거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게 철학인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 철학이라고 하면 투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게 그냥 투자 철학 예, 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예. 이제 내가 왜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내가 뭐 어떤 투자 방식을 택했다고 하면 그 네. 투자 방식이 어떻게 작동을 해서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투자 철학인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통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무슨 투자 철학이냐, 뭐 수익만 내면 됐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수익을 잘 낼 것 같은 자산에 투자하는 게 제 투자 전략이죠. 네. 투자 철학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치 투자를 하는데 가치 투자에 입문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하면 가치주를 고를 수, 잘 고를 수 있냐, 예. 어떻게 하면 싼 기업을 찾아낼 수 있냐, 그렇죠. 여기에 이제 대부분 다 집중을 하고, 가치 투자가 어떤 철학적 기반에서 작동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그, 가치 투자 기법을 포함해서 어떤 기법이든지, 항상 시장을 이기는 그런 기법은 세상에 없거든요. 네. 가치 투자도 이게 항상 뭐 매 분기, 매년 뭐 계속해서 시장을 이기는 그런 기법이 아닙니다. 저도 예. 그렇고 뭐 워렌 버핏도 그렇고 대부분의 가치 투자자들도 뭐 1년, 2년, 3년 시장에 계속 뒤지는 기간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치 투자뿐만 아니라 어떤 투자 기법이든지 다 그렇게 항상 그 만능의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 기법은 존재할 수가 없는데 네. 근데 이제 투자 기법만 찾다 보면은 그렇게 수익이 안 나는 기간을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법만 받아들이는 분들은 뭐 몇 개월 투자를 해보고 또는 뭐 1, 2년 투자를 해보고 수익이 안 나면 아 이거는 뭐 아닌 것 같다 나랑 이제, 안 맞아 네,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투자 철학이 기반이 되면은 그래야지 이제 그 시기를 버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세월이 지나면 또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기법은 저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벤자민 그레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 뭐 퍼는 얼마 이하짜리 뭐 PBR은 얼마 예. 이하짜리 기업을 찾아라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법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벤자민 그레엄의 책에서 저는 핵심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은 그런 기법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아, 퍼 얼마 이하짜리를 골라야 되는구나. 예. 예. PBR 얼마 이하를 골라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단지 벤자민 그레엄의 철학을 그 당시 시점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든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요. 그래서 이제 철학을 받아들이면 그런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에 맞게 또 본인 처지에 맞게 얼마든지 네. 자유롭게 변용을 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예를 들면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논란도 많이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이 가치투자 철학이 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예. 그냥 단지 가치투자를 그냥 기법 정도로 받아들이게 돼서 그런 논란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싼 거 찾는 방법으로만 쓴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기법이라고 하시니까 사실 철학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크게 나지만은 전략, 그 투자 전략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또 투자 철학하고도 좀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철학이라는 게 네. 투자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거야 예. 이렇게 투자를 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없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계속 투자를 해보면서 경험을 쌓고 또 실제 시장하고 부딪히고 뭐 이러면서 계속 철학도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정교해진다고 해야 되나? 다듬어지는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20년 전에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예를 들면 벤자민 그레엄의 그 말을 완전히 흡수를 하고 네. 거기에 기반해서 투자를 해온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아까 이제 잠깐 벤자민 그레엄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그 책은 이제 제가 한 십수년 전에 처음 읽었었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읽으면서 아, 그 책을 제가 다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아, 이런 부분을 내가 그 모르고 벤자민 그램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이제서야 깨달은 그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럼 네. 오늘은 새롭게 깨달은 예전에 읽었지만 새롭게 깨달은 네. 이야기를 좀 네. 들려주세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철학이라는 게 하여튼 그런 여러 책에서도 여러 책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실전을 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쌓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강건한 철학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철학이 어렴풋하게 만들어진 거는 한 투자를 하고 나서도 뭐 좀 꽤 시간이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네.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어차피 책을 좀 갖고 오셨으니까 책 내용을 좀 들어보죠. 들어보면서 네. 우리 박 대표님의 철학도 그 중간 중간에 하워드 막스의 네. 섞어서 네. 투자에 대한 생각. 네. 이 책은 보니까 투자에 관한 20가지 원칙 정도를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도 어딘가에 네. 소개되어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원칙이 20개나 되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원칙이 네. 뭐 그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그 하여튼 원칙 1부터 원칙 20까지 20개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예. 저도 처음에는 무슨 원칙이 이렇게 20개나 되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가 사실 그만큼 단순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아, 투자가 이만큼 좀 단순한 건 아니구나. 예를 들면 이제 투자에서 가장 그 사람들이 그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이제 투자에 가장 네. 뭐 성공하는 길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말로만 들으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쉬운 얘기잖아요. 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뭐 그렇게 단순한 게 근데 이제 실제로 실천을 하려다 보면 그게 또 그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를 실천을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하면 그 우리들이 행동하는 방식이 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에 맞지가 않거든요. 아, 인간의 네. 본성이. 네. 그래서 이제 이 책 내용은 그 왜 우리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주식 시장이 어떻게 작동을 하길래 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이 단순한 말을 실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를 네. 고민을 해본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원칙이 20가지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같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이.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원칙이 20개가 되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또 서로 그 원칙들 간에 서로 연관 관계가 있고 서로 이제 맞물려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묶어보면 실제 한 대여섯 개 정도 개? 예,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여섯 개는 저희가 오늘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네 그 중에 뭐 핵심 한 뭐 예, 한 두세 가지 그 중에서 그럼 예, 원칙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네. 중요한 거 몇 가지 일단 네. 1번 제일 중요한 거부터 배워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사람마다 물론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다를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 20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이제 14번째 원칙으로 이 책에 소개가 돼 있는데요. 그 14번째 원칙이 뭐냐 하면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게 14번째 원칙이거든요. 예. 그 과거 철학자 중에 가장 데카르트? 현명한 철학자가 누구냐 하면 그 소크라테스거든요. 그 너 자신을 알라? 네. 그 소크라테스가 왜 가장 현명한 철학자냐 하면 그 소크라테스 친구가 예. 그 델포이에 가가지고 신탁을 받았어요. 그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라고 이제 신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무녀한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다고 신이 대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가 소크라테스한테 와가지고 야 네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 라고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처음에는 그 말을 안 믿었죠. 아,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그렇게 가장 현명한 사람일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저작거리에 나가서
수많은 뭐 정치가들, 뭐 그 음유시인들,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소크라테스가 깨달은 게 왜 본인이 그렇게 현명한 사람이라고 신탁을 받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본인은 본인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데 다른 분들은 그 본인이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더라.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책의 그 제가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게 이제 이 책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요 책에 보면 그 두 가지 사람들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I know school하고 그러니까 예. 나는 안다 문파하고요. I don't know school.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문파 사람들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나는 안다 문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경제나 금리 전망, 시장 전망을 아는 것 그리고 대세 주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투자 성공의 필수라고 생각한다. 네. 그리고 다시 말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는 것이 투자 성공의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은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안다 문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나는 안다 문파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본인이 과거에 했던 예측들에 대해서는 또 엄밀하게 검증해 보지 않더라. 이게 이제 나는 안다 문파 소속 사람들인데 그 이제 하워드 막스가 얘기를 하기는 자기가 만나본 투자자의 거의 대부분이 나는 안다 문파에 속하는 투자자들인 것 같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본인은 나는 모른다 문파에 속한다고 하워드 막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나는 모른다 문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적절한 목표라고 믿는 사람들이 나는 모른다 문파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안다 문파 사람들하고 나는 모른다 문파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다시 말해서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보느냐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미래를 알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 나는 안다 문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 이제 단정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제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예측한 미래에 맞춰서 행동을 단정적으로 하게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종목을 정해서 거기에 것이다. 포지션을 굉장히 집중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레버리지까지 투입을 해서 이 기업이 성장하는 거를 내가 과실을 네. 내가 다 취하겠다.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는 모른다 문파 사람들은 미래를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다르게 행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분산 투자를 하고 리스크에 대비를 하고 예. 그리고 레버리지는 가급적 자제를 하고 그리고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 가치를 중요시하고 재무 구조를 탄탄하게 하고 네. 그리고 또 여러 가능성 있는 결과들에 대비를 하면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이제 성장주 투자랑 가치주 투자 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거의 가장 큰 차이가 이제 성장주 투자자분들 중에는 나는 안다 문파에 속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미래가 이렇게 변할 거라는 네. 믿음, 확신, 네, 확신, 예측이 있으니까 네. 그 네. 미래에 이렇게 될 것 같은 대상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투자의 본질과는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처음에는 제가 투자를 시작하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투자라는 건 결국 미래를 상대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래를 상대하는 거면 당연히 미래를 잘 예측해서 미래를 잘 예측한 사람이 투자 성과도 좋을 거다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어떤 기업의 미래를 좋다고 생각을 하면 나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하, 예.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봐요. 예를 들면은 이제 미래의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이고, 그리고 2차 그 전기차 시장이 되면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이 수익을 많이 낼 것이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저도 그렇게 물론 생각을 하고, 저뿐만 아니라 뭐 투자자 뭐 100명을 만나면 100명의 거의 대부분이 2차 전지가 전망이 좋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책에서 이제 그 룰 1에 나오는 게 예. 2차적 사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차적 사고가 나는 이 기업의 전망이 좋으니까 사야겠다. 이게 이제 1차적 사고예요. 근데 2차적 사고는 이제 그게 아니라 이 기업의 전망이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나만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생각을 하면 예. 그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기업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예. 이게 기업의 전망은 좋아 보이지만 투자 대상으로서는 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2차적 사고인 거예요. 한 번 더 사고를 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미래를 잘 예측하는 미래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미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미래가 펼쳐지지 않더라도 지금 투자가 괜찮은가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차 전지가 좋다고 다들 생각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제 우리만 2차 전지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도 2차 전지가 좋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LG화학도 지금 2차 전지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삼성 SDI도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예. 두산도 그렇고 뭐 여러 기업들이 또 지금 캐파를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실제로 좋아져도 기업들은 엄청난 적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라? 네.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수차례 여러 번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10년 전에 제가 이제 제 주위에 있는 투자자들이 태양광 시장의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 밸류체인 중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밸류체인이 그 당시에 폴리실리콘 밸류체인이 그 가장 태양광 체인 중에서 부가가치가 높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람들이 OCI라는 종목을 너도 나도 다 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0년 전 그때 OCI가 이미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였었고요. 퍼로 보면 그때 한 20배가 넘는 수준이었거든요. 영업이익도 한 25% 26% 이런 정도 나오는 시기였었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2차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 하면 몇 조짜리 매출에 영업이익률이 뭐 26% 27%가 나오는 사업인데 비즈니스인데 네. 이 비즈니스를 가만 내버려 둘 것인가, 과연 이 OCI라는 회사가 이 비즈니스를 계속 독식의 그 과점에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려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양광은 지금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해서 태양광 수요는 그동안 꾸준히 계속 증가를 해왔거든요. 근데 OCI는 지금 최근 수년 동안 계속 뭐 수백억 수천억의 적자를 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중국 업체들도 그 태양광 시장을 다들 좋게 봐서 어마어마하게 캐파를 증설을 해서 폴리실리콘으로는 이제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는 뭐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 미래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펼쳐져도 문제네요. 그렇죠. 이제 그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는 그 예를 들면 태양광 수요가 좋아질 것이라는 거는 생각을 했지만 예. 그 시장의 참여자가 더 많이 늘어나서 그거보다 더 많은 공급 수요보다 더 많은 공급 과잉이 생길 거라는 것까지는 네.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그래도 예상은 해야 투자가 행동이 되지. 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깔면 자
자산을 어디에 그럼 어떤 기준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냐. 항상 네. 어떤 자산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오르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리는 것이 항상 있는데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는 둘 중에 어떤 게 벌어질 거라는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정이라는 건 불완전하고 믿을 수 없는 거라면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하지? 그냥 다 현금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을까? 그조차도 투자일 텐데. 네. 예, 그 딜레마를 어떻게 네. 해서 그래서 이제 합니까? 투자는 내가 생각한 대로 미래가 펼쳐지지 않더라도 지금 사면 지금 네. 이 가격에 사면 손해 보지 않을 것인가가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 그 하워드 막스가 계속 얘기하는 게 예. 투자의 성패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거는 내가 얼마에 샀는가가 결국 투자의 성패를 결정짓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가격이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하워드 막스는 좋은 기업을 사도 얼마든지 손실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좀 부실한 기업을 사더라도 내가 충분히 저가에 사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하워드 막스가 전문 분야가 부실 채권 투자라고 네, 얘기 드렸잖아요. 네. 부실 채권이라는 게 굉장히 부실한 기업의 채권인데 그런 부실 채권에 투자해서 이제 큰 돈을 버는 분이 하워드 막스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아까 그 OCI 얘기를 하면 이제 OCI를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이제 퍼가 한 25배 정도 됐었는데요. OCI를 그 전에 싼 가격에 샀다고 하면 사실은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테슬라를 OCI? 예. 지금 가격에 사면 이거는 이제 지금 가격에 테슬라를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 하면 예. 테슬라가 10년 후에도 전기차 시장에서 1등을 할 것이다 라는 거를 거의 확신하고 산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네. 예. 지금 가격이라면. 네, 지금 네. 가격이라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근데 이제 세상 일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테슬라가 물론 지금 상황을 봐서는 뭐 10년 후에도 1등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네. 세상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갑자기 현대차가 전기차 분야에서 갑자기 돌풍을 일으켜서 예. 현대차가 그러니까 애플하고 삼성전자의 관계인 것처럼 현대차가 지금 삼성전자 같은 위치에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그 현대차의 전기차 가능성을 보고 현대차에 투자를 하는 거는 예. 현대차 충분히 싼 가격에 사는 거라서 만약에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큰 성공을 못 거두더라도 예.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지금 가격에 테슬라를 사는 거는 테슬라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지만 이거는 내 투자가 정당화될 수 있는 투자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래를 투자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미래를 전망을 해보는 거죠. 저도 미래를 전망을 해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 내 전망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도 얼마든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성장주 투자자분들은 본인의 생각이 틀릴 수 있을 가능성을 네. 거의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거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가치 투자자들은 그런 성향을 갖는다면 시장이 오르는 것 또는 내리는 것에 베팅하는 것은 안 하거나 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가장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주식시장 전망이나 경제 전망 이런 거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이제 기업에 집중을 하는 게 이제 가치 투자자들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알 수 있는 것을 알려고 노력을 하라.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알기가 힘든 것들. 이제 그게 이제 주식시장이 뭐 오늘 내일 오를지 내릴지 예. 또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은 이 주식시장도 그렇고 경제도 복잡계라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거를 알려고 노력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아라 라는 예. 게 이제 이 책에서도 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게요. 우리 박 대표님도 그렇고 제가 이제 정치인 프로하고도 가끔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거든요. 장을 어떻게 봐? 이렇게 의뢰 인사가 그거 아니에요. 정프로는 장을 어떻게 보나?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주저주저하면서도 얘기를 하거든 한단 말이에요. 아 글쎄요 대표님 뭐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정말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그 고민과 나름의 전망을 안 하냐 진짜로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많은 가치 투자를 했지만 그런 척 하는 건가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네. 사실 대표님. 이제 그게 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 이제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 네. 그가 이제 첫 번째 주제고요. 근데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은 진동한다는 거거든요. 진동. 진동. 네, 네.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고 불황이 있으면 호황이 있고 이 세상이 이렇게 진동한다는 거. 순환한다. 네. 그 사이클이 있다는 네. 거. 이 책에 주기가 있다는 거. 네. 이거 하나는 알 수 있거든요. 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오고 이런 그 세상이 이렇게 주기 사이클에 따라서 이렇게 돌고 돈다는 거는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경제도 호황이 있고 불황이 있고 다시 호황이 온다는 그 그렇죠. 주기가 있다는 거는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 주기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접근을 하는 게 어떻게 접근을 하냐고 하면 아 주기가 있는 그러면 이 주기의 시작점하고 끝점이 언제냐 네. 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이냐 이걸 또 알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주기가 있다는 거는 알지만 이 주기가 언제 시작해서 얼마나 높이 올라갔다가 또 언제 이게 다시 꺾여서 내려올지 예. 이거를 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단지 시장이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고 불황 다음에 호황이 있다는 이 주기를 탄다는 것을 알 뿐이지 예. 이 호황이 얼마나 큰 호황이 되고 이 불황이 얼마나 깊어질지 그걸 알 수 있다는 얘기는 예.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기를 안다는 게 그 주기를 예측해서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시장이 과열되면 이 호황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대비를 하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 얘기가 예를 들자면 그 구약성서에 그 하느님이 노아한테 방주를 건설하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홍수가 내릴 것이니까 대비를 하라. 근데 이제 하느님이 노아한테 몇 년 몇 월 며칠에 홍수를 내가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홍수가 날 것이니까 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홍수가 날지는 알 수 없지만 노아가 그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가치 투자자도 사실은 그런 정도의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이 주기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너무 급하게 너무 과열이 되면 또 밸류에이션이 너무 터무니없이 올라가면 물론 비싼 주식이 더 비싸질 수도 있고 호황이 뭐 몇 년 계속 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호황 다음에 올 불황을 미리 좀 대비를 하자는 게 네. 가치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기업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을 공부하는 게 이제 제 주된 일인데요. 기업을 탐방 가거나 요즘은 이제 기업들이 탐방을 안 받아서 그 컨퍼런스 콜로 네, 기업들하고 네. 미팅을 많이 합니다. 하루에도 뭐 한 두세 개 기업하고 컨퍼런스 콜을 하는데 정말 그 3월 달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더라도 이 기업은 정말 손해를 안 볼 거다 이런 기업들이 정말 널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정말 신중을 기해서 찾지 않으면 아, 이 기업은 진짜 싸다고 생각하는 기업을 찾기가 네. 점점 어려워졌어요. 최근 몇 개월 동안 주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고, 물론 지금도 이제 싼 기업이 지금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 과거 3월 달에 비해서는 그런 싼 기업을 찾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진 그렇죠.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이 주기에서 이 어느 정도 이 예. 그 위로 많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노아가 홍수에 대비할 때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홍수가 날 걸 알아서 대비를 한 게 아니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대비를 한 것처럼 가치 투자자들도 이 시장이 굉장히 과열되고 싼 기업을 찾기가 어려우면 아 언젠가 시장이 다시 폭락할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반응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에 보면 주식 투자는 패자의 게임, 패자의 게임이다 이런 원칙이 나온다고 해요. 네. 그건 무슨 뜻이에요? 패자의 게임? 네, 그 이제 영어로 루저스 게임이라는 건데요. 예. 그 이제 찰스 앨리스라는 사람이 그 패자의 게임이라고 책도 펴내고 예,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언 라모 박사라는 분이 평범한 테니스 선수를 위한 비범한 테니스라는 책을 썼는데요. 네. 이제 거기서 그 프로 테니스 선수의 테니스 경기하고 아마추어 테니스 선수의 테니스 경기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얘기를 해요. 이 프로 테니스 선수의 테니스 경기는 승자의 게임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상대방이 공을 못 받게 정말 기가 막히게 공을 내려꽂는 선수가 이기는 게임이 프로테니스 선수의 게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제 왜 그러냐 하면 프로테니스 선수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자유자재로 공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공을 오른쪽으로 보낼지 왼쪽으로 보낼지 뭐 공을 세게 칠지 약하게 칠지 또는 뭐 스핀을 넣어가지고 칠지 뭐 스핀 없이 칠지 또는 뭐 멀리 칠지 뭐 가까이 칠지 이거를 자유자재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다가 네. 공을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게 프로테니스 선수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테니스 프로 선수들끼리 경기를 하게 되면 가장 잘 공격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게 프로 선수들의 게임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죠. 아마추어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아마추어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공을 마음대로 보낼 수가 없거든요. 아마추어들은 네, 예. 아마추어들은 어떻게든 공을 상대방 네트로 넘기면 상대방이 실수를 하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아마추어들은 누가 승자가 되냐 하면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자다. 게임에 이기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프로 선수들은 공격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득점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고 승자의 게임이고 아마추어 테니스 게임은 실수를 덜하는 사람 어떻게든 공을 받아서 상대방한테 넘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네. 패자의 게임이더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요 얘기를 한 게 이제 사이먼 라모 박사인데 그 찰스 앨리스라는 사람이 투자를 봤더니 투자도 그렇더라는 거거든요. 루저의 게임이더라. 네, 투자도 루저의 게임이더라. 근데 왜 투자가 루저의 게임이냐 하면 그 테니스 코트 같은 경우는 뭐 테니스 코트가 딱 이게 그 딱 껴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투자하는 이 투자 코트는 이 책에 따르면은 투자 환경은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이 빈발한다. 불규칙하게 튀어오르는 공들이 있고 예상 못한 상황으로 가득하고 코트의 크기도 계속 변하고 네트의 높이도 계속 변하는 이런 게 투자 코트더라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에서는 실수를 가급적 덜하는 사람이 결국은 투자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더라. 이게 마치 아마추어 테니스하고 똑같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투자를 패자의 게임이라고 하면서 이제 패자의 게임에서 승리를 하려면 결국은 실수를 덜해야 된다. 근데 이 실수를 덜하려면 결국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하면 방어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이제 승자의 게임에서 예. 공격적으로 투자를 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방어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이 패자의 게임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근데 이제 그 방어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수익률 게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수익률 게임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냥 하여튼 무의식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수익률 게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수익률 게임을 하다 보면 방어적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니까. 네, 결국은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고 항상 풀베팅을 해야 되고, 네. 항상 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자의 게임을 하고 방어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사실은 아까 이제 그 투자에서 모든 그 투자가 주기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과열됐다고 느끼고 주기상의 그 어느 정도 그 위쪽에 지금 올라왔다고 느껴지면 사실은 그때는 수익률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됩니다. 예. 수익률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내가 현금을 마련한다는 얘기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내가 투자한 기업들도 이제 아주 싸다고 볼 수 없는 뭐 적정 가치에 있거나 적정 가치를 좀 넘어서거나 하면 이제 그런 주식들은 좀 팔아서 예.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현금을 마련하면 결국은 그 시점에서는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가 힘들거든요. 시장은 그때 누가 이제 그때는 이제 풀베팅을 하는 사람이 수익률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방어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시장이 그 주기에서 좀 고점에 있다는 느낌이 들면 수익률을 희생을 하면서 시장의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수 안 하기 게임이라는 뜻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3월 폭락장에서 전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수백억, 수천억대의 자산가들 예. 중에 3월 폭락장에서 큰 손실을 입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특징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투자라는 거는 내가 계속 뭐 100% 200% 수익을 내다가도 한 번만 곱하기 0이 되면 이건 뭐 다 날리는 그렇죠. 게임이 투자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이제 패자의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계속 꾸준한 수익을 올리는 게 결국 장기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거지.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그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건 아니더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얘긴 거 어려운 얘기네요. 그 패자의 게임이라는 게 진짜 화난 국면에서는 와 진짜 속 터지거든요. 옆에서 뭐 더블 났다 뭐 30% 40% 뭐 영끌을 해서 성공했다 막 이런 얘기 들리면은 그렇죠. 눈 딱 감고 한 번만 나도 하고 오고 싶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또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이클이 주기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존재할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동산도 나는 강남 부동산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주위 사람이 강남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뭐 몇천만 원을 벌었네. 또는 뭐 몇 억을 벌었네라고 하면 처음에는 무시를 하다가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네. 이제 결국은 나도 또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버블이 생기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주기가 생기는 거죠. 기업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업들도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 마스크 업체들이 다 줄폐업하게 생겼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마스크 제조업체가 700개가 늘어났다고 해요. 이제 불과 한 그 4~5월 달만 해도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네, 예. 사람들이 뭐 마스크를 줄 서서 사고 뭐 이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이제 똑같이 여기 마스크에 투자를 하면 돈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강남 아파트 사는 거나 기업가들이 설비 투자를 하는 거나 사실은 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여기 투자하면 돈을 벌겠구나라는 생각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시차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투자를 한다고 당장 내일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투자를 하면,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나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 시장을 좋게 보면 다른 사람도 또 좋게 봐서 네. 예. 다른 기업들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700개 기업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제 그 기업들이 다 투자를 하고 나면 결국은 공급 과잉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뉴스에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한 수요보다도 뭐 두세 배 이상의 지금 캐파가 지금 예, 남아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수출하든지 아니면 또 기부해야 되겠네. 네. 앞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주기가 생기는 겁니다. 호황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너도 나도 달라들여서 투자를 해서 굉장히 그 버블이 커지게 되고, 근데 이제 막상 투자가 끝나고 나면 이제 너무 많은 투자가 돼서 이제 그때 또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 아까 미래 예측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제 이 지금 시점이 이 호황과 불황의 이 주기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 정도를 가늠해 보는 정도로 내가 대응을 하는 게 필요로 하다, 이 정도로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정확하게 뭐 언제가 호황의 끝이고 언제가 불황의 끝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맞추겠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시네요. 그러게요.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맞추려고 안 해야 되니까 의식적으로 안 하게 됩니까? 아니요, 그걸 사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 비우시고 하면 잘 맞출 것 같은데. 그 앨런 그린스펀이 얘기한 것 중에 그 비이성적 과열이란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 irrational exuberance라는 예. 앨런 그린스펀의 비이성적 과열이란 말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앨런 그린스펀이 이 얘기를 언제 했냐 하면 96년 말에 했어요. 1996년 말에 비이성적 과열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1995년부터 그 1996년 12월까지 2년 동안 네. 시장이 거의 한 두 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앨런 그린스펀이 비이성적 과열이란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이후로도 시장이 계속 올라서 이 닷컴 버블이 터진 게 2000년 3월에 터졌습니다. 네. 앨런 그린스펀이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도 네. 3년 동안 시장이 더 올랐다가 네. 닷컴 버블이 터진 거죠. 그리고 그 혹시 그 영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빅숏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네. 두 번 봤어. 두 번. 네. 그 빅숏이라는 영화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그렇죠. 숏 배팅을 해서 크게 성공한 주인공 얘긴데요. 네. 이 주인공이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느낀 게 언제 느꼈냐 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진 게 2008년이죠. 2004년에 느꼈습니다. 네. 2004년에 아,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굉장히 위험하겠구나라고 느껴서 2005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에 하락하는 걸 베팅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실제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진 게 2008년 말에 터진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2005년에 하락 배팅을 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3년이 지나고 나서 터졌어요. 네. 그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이 거의 파산할 뻔했어요. 거의 네. 거의 이제 투자자들이 네. 투자 내놔라. 통첩을 보내고 네. 그런 장면이 나오죠. 네. 실망했다, 너 진짜 네. 또 그렇게 하냐, 뭐. 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2005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하락에 배팅을 했는데, 2006년에 S&P 지수가 그때 한 뭐 13% 14% 이렇게 S&P 지수가 한 13% 올랐는데 이 본인 펀드는 마이너스 18% 이렇게 났어요. 그 시장에 뭐 한 40%가 뒤진 거죠. 네. 그 주식 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고 그 마법 공식을 네, 네, 네. 얘기한 그 조엘 글린블란트라는 분이 있어요. 그 조엘 글린블란트가 이 펀드에 투자를 한 고객이거든요. 네.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네. 조엘 그린 블란트가 내 돈 빨리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제 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대판 싸우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버블이 얼마나 커질지, 언제 터질지, 이거는 사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제 대략 우리가 그 시장이 너무 과열되면 어느 정도 그냥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좀 그 대비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완전한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는 그거는 그거 역시 또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치 투자라는 건 A 상황, B 상황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손실은 크지 않고 네. 그러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B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수익이 매우 클 수 있는 네. 대상을 투자한 후에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기는 하루가 될지 10년이 될지는 그조차도 예상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례를 보면 한 3년 정도는 최소한 기다려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최소한. 네. 예. 지금 아까 예를 들었던 앨런 그린스펀의 비이성적 과열도 그게 실제로 터지기까지 한 3년 지나고 터졌거든요. 예. 이 빅숏의 주인공이 숏을 치고 나서 예. 실제로 실현이 된 게 3년 지나고 나서 터졌는데 하여튼 이제 과열은 하여튼 이제 제 생각에는 하여튼 제가 이제 책을 읽고 이런 경험을 한 거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소 3년 정도는 더 과열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 할 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 올해는 좀 저를 포함한 우리 투자자들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묘하게 올해 처음 투자한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셨어요. 뭐 개인차가 있을 왜냐하면 댓글을 보면 최근 몇 주를 제외해놓고 보면 뭐 해서 수익이 났습니다. 뭐 해서 좋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진짜 찐 수익인지 아니면 그냥 잠깐 오는 행운 그것도 초심자의 행운인지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동학개미 운동으로 이제 20대 뭐 30대 이런 분들이 생애 첫 투자들을 올해 그렇게 많이 했다는데 하고 나서 정말 수익이 나니까 어떤 분들은 아 그래 수익 났으니까 지금부터 공부도 해가지고 이 수익을 내 걸로 만들어야지 이런 분도 있는데 계속 이게 원래 그런 줄 알고 에? 그러니까 빠지니까 막 댓글들이 어떤 게 달리면 이거 왜 이러냐고 왜 주식 빠지냐고 막 이러는 분들도 많잖아요. 주식이 어떻게 빠질 수 있냐고 네. 그리고 네. 또 탓을 하고 그죠? 네. 어떻게 운과 실력 네. 행운 어떻게 규정을 해야 돼요? 사실 이제 투자가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면 시험 보잖아요. 예. 근데 이 시험 보는 거는 사실은 공부를 하면 한 만큼 이 성적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물론 이 시험도 운이 좀 작용을 해가지고 네. 아 내가 공부한 데서 좀 문제가 많이 나오면 원래는 뭐 한 80점 맞아야 될 사람이 뭐 90점 맞을 수도 있고 뭐 60점 맞을 사람이 7, 80점 맞을 수도 있고 물론 이렇긴 하지만 뭐 20, 30점 맞을 사람이 갑자기 뭐 90점, 100점을 맞는 이런 경우는 거의 네, 없다고 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아까 뭐 나왔던 테니스라든지 네. 이런 분야는 내가 공부하면 공부하는 만큼 연습하면 연습하는 만큼 실력이 오르는 게 네. 성적이 나오는 게 그런 분야인데 투자는 그런 분야가 아니에요. 투자는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 초보자도 뭐 테슬라에다가 내가 가진 거를 풀베팅을 했는데 뭐 몇 개월 만에 몇백 프로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그런 게 이제 투자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운과 실력을 놓고 보면 운이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하는 게 이 투자 분야입니다. 네, 예. 이 공부하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하는 거는 거의 실력에 의해서 승자하고 패자가 딱 결정이 되는데 이 투자는 운이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하는 분야라서 단기간을 놓고 보면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절차를 거쳐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보다도 그냥 마구잡이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이 투자 분야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단기로 보면 그렇습니다. 단기로 보면 그렇지만 이거를 한 10년 뭐 20년 이렇게 타임 프레임을 길게 늘려놓고 보면은 예. 결국은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올바른 절차를 밟아서 수익을 또박또박 내는 사람이 결국은 10년 20년 후에 그렇죠. 저는 큰 수익을 낸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좀 큰 수익을 내신 분들이 계시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도 그렇게 큰 수익이 났다고 생각을 하면 좀 이제 한번 그 제가 오늘 권해드린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투자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보시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는 것도 좀 좋은 기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 예. 전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 그러니까 요 책의 핵심 메시지가 아까 이제 그 스무 가지 원칙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 스무 가지 원칙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든지 있다 예.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세상은 진동한다 주기를 따른다는 건데요.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두 가지를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아는 게 없는 것처럼 예. 어떤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 이렇게 주기가 있다는 것보다는 추세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추세적인 사고는 뭐냐 하면 어떤 기업이 예를 들면 3년 전에 순이익이 100억이 났어요. 그리고 2년 전에 순이익이 한 120억이 나고 작년에 순이익이 한 150억이 났죠. 예. 그리고 올해 한 200억 순이익이 났어요. 그럼 내년에 순이익이 얼마 날 것 같으세요? 250억? 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추세적 사고예요. 예. 과거에 이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라는 게 추세적인 사고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장이 과거 몇 년 동안 계속 올라왔으니까 앞으로도 미국 시장이 좋을 것이다, 테슬라가 계속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라는 게 추세적인 사고인데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반대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것들은 진동한다는 게 이 책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그 두 가지는 꼭 한번 명심을 하셨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게 진동한다고 하면 장기 투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든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모든 주식은 오르다가 다시 내려오기 마련이다 라는 뜻이라면 계속 들고 있으면 다시 제자리에 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 장기 투자라는 게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살 때부터 이 주식은 10년을 들고 갈 거야 20년을 들고 갈 거야 이렇게 네. 주식을 고르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업을 싼 가격에 골라서 투자를 했는데 예. 기업이 계속 경영 좋아져서. 상황을 경영을 잘하고 실적이 꾸준히 잘 나오고 이래서 이제 그 기업을 계속 보유를 해 나가면서 뭐 10년 20년을 들고 갈 수는 있지만 예. 내가 이 기업의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를 지금 다 그려가지고 네. 아, 이 기업은 사면서부터 20년 들고 갈 기업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은 저는 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사고 나서 지켜봐야 된다. 네. 결과적으로 10년 투자, 20년 투자. 결과적으로 10년, 20년 투자가 될 수는 있는 거지. 예. 살 때부터 20년 들고 갈 기업을 고른다는 거는. 그러네요. 최근에 어떤 블로그에서 본 내용이지만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리스트를 쭉 보여주는데, 야, 이거 잘못 골랐으면 뭐 반에 반토막 날 종목 정말 많구나. 네. 그래서 서진에서도 맞죠. 네. 그래서 장기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싶었는데. 예를 들면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수익이 항상 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예. 예를 들면 SK텔레콤을 20년 전에 투자를 했으면 지금 반토막 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물론 이제 좋은 기업을 찾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 책에서 하워드 막스가 얘기를 한 것처럼 결국은 얼마나 수익을 날 것인가 하는 거는
내가 얼마나 싸게 샀는가가 결국은 그 수익을 결정을 하는 거지. 내가 좋은 기업을 샀는가는 수익을 결정하는데 하등에 뭐 중요하지 않다. SK텔레콤처럼 안정적이고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네. 20년 전에 너무 비싼 가격에 사면 20년이 지났어도 반토막이라는 거죠. 네. 훨씬 그 전에 샀으면 적절한 시기에 네, 만약에 이제 그 한 25년 전에 샀으면 큰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들고 있는 건 잘못된 투자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비싸게 주고 사거나 또는 하여튼 비싼 주식을 계속 들고 가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죠. 꽤 오래 전에 SK텔레콤은 너무 비싼 적이 있었던.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그러니까 이제 투자의 가장 기본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지키는 게 투자 수익을 올리는 길이라고. 다음에 오시면 그런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오늘 이현 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로부터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을 모티브로 평소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셨던 걸 또 지혜를 나눠주셨는데 이런 책이 역시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보고 나면 뭐 그래프는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박 대표님하고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저희가 사실은 독서 토론을 진행하기가 참 어려워요. 온라인으로 뭐 줌이 뭐 좋긴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거를 단절시키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박성진 대표님 그리고 최준철 대표님 이 두 분을 모시고 온라인으로 책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그 Q&A를 하는 그런 세션을 만들려고 그 상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표님 어떤 책을 좀 했으면 하세요? 만약에 시작하면? 저는 이제 고전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고전이 좋은 거는 시간이 흘러도 그 책에 담긴 가르침이 전혀 빗발하지 않는 게 이제 고전이 가진 강점인데. 이 투자 분야에서는 저는 이제 그런 고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벤자민 그레엄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현명한 투자자를 많은 분들이 처음 읽으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읽고 나서는 이게 어떤 얘기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예. 잘 캐치를 못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함께 읽어보면 그래도 이제 서로 뭐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면서 좀 더 이해를 예. 깊이 할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런 고전 위주로 좀 네. 그 책을 읽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박성진 한번 잘 대표의 준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읽기 강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현 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